또 한번 썰 풀게.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열혈 한 명이 내가 이만큼 후원했는데 너는 이런 것도 못해주나라는 이런 식의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 내가 그래서 생방 중에 개빡쳐가지고 약간 내가 방송하는 애가 아니라 무슨 노예된 느낌이더라고. 그 뒤로 리액션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거부감이 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리액션을 크게 안 해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그때 느낀 게 방송이 그 사람 위주로 굴러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애초에 사장님 같은 분 오시면 나는 미리 말을 하잖아. 나 리액션 없다고. 당연히 감사한 마음은 갔는데 좀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냥 내가 저거 받은 거 게임에 알차게 쓰자 약간 요렇게 그냥 내 스스로를 합리화를 함. 난 유튜브 채널 썸네일 보고 리액션 좋아하는 형인 줄 알았음 크크크. 아 이거 유튜브 썸네일은 이게 후원 리액션이 아닙니다. 지금 이 리액션은 뭐냐면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국밥 사 먹었는데 국밥 졸라 맛있어가지고 배민에 남긴 리뷰 사진이에요. 국밥이 졸라 맛있어가지고 아 내가 서울 와서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 맛있는 거야. 쌍따봉 날렸지.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단님 캐릭터만 스펙업 시켜주지 말고 이단님 몸도 스펙업 시켜주는 거 어떤가요? 그 가느다란 발로 무언가를 지키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저보다 팔뚝이 두꺼웠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 빨리 이 방에 살고 싶으면 이단님 솔직히 지금 팔굽혀 펴기 한 번 할 때 몇 개까지 할 수 있으십니까? 10개는 가능하신지요? 나 10개 못 할 것 같은데? 해볼까? 자. 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임? 노원이 중력이 좀 셉니다. 다른 지역보다 중력이 좀 강해서 역시 로아 박수답다. 삼트종해버리네. 아 야 미션 들어왔어요. 지금 미션 화면에 보이나? 진심 전력 보고 싶어요. 다섯 개 성공 시 가져가세요. 있지. 슬레이어 아드 안 쓰고 질증 접아 드신 이유가 있나요? 난 분명 게임 방송 틀어놨는데 갑자기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네. 민망하게. 분명 다른 방송이면 자세 지적하면서 뭐라 할 텐데 이 형 진짜 피들스틱이라 좋네 안쓰럽네. 안 되겠다. 야 이거 초비상이다. 링피트라도 사야겠다. 나 어차피 이번에 닌텐도 상기념 링피트 하나 사주고 좀 할까? 링피트가 근데 진짜로 운동이 되는 거야? 푸시오시페. 아 라이스바. 수바 이 양반 손 부들부들 떨려서 마우스도 못 잡겠다. 키키키키키키. 와 이거 하루에 10번만 할까? 뭔가 졸라 갑자기 건강해진 느낌임. 이단님 제가 님 열혈 팬으로 있으면서 오늘이 처음으로 부끄럽네요. 에보야 난 네가 열혈 되기 전부터 네가 부끄러웠어. 선생님 선생님 혹시 멸치공익이었나요? 그러면 수바 억울하지도 않았지. 나 현역 뛰었다니까. 몸무게 2kg만 더 안 나갔어도 공익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전날 소고기 먹어가지고 소고기는 못 참지. 아. 님 지금 체중 몇이? 나 한 67이나 될 거다. 군대에서 살쪘냐고요?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저 1병? 2병? 그때 80몇 킬로까지 나갔어요. 밥을 있잖아 이게 식판이잖아?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진짜 이렇게 먹었어. 그리고 다른 반찬 안 주니까 김치 막 이만큼 먹고 막. 그리고 나가서 계속 굴러다니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없더라. 그때 좀 느꼈음. 진짜 몸에 병 있는 거 아니면 멸치들은 운동하면 살쪄요 무조건. 그냥 삼시세끼 먹고 먹은 만큼 운동하고 이러면 살이 무조건 규칙적인 생활이 좀 큰 듯? 야 근데 솔직히 임방한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릴 헬만 나와도 이제 밤낮 존내 바뀌고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에 두 시간 자고 이러는데 게임 방송은 규칙적인 생활 진짜 힘들어. 그리고 운동 안 하는 내가 운동 시작하면 처음에 방송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진짜 텐션 개 날아가가지고요. 그것도 에바야 유지가 안 된다니까. Tomorrow. 그리고 오늘은 진짜로 먹방 좀 하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할게요. 잠깐 가볍게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짜장면이 좀 맛있던데? 등심 탕수육 간짜장 만두? 근데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니 처먹는 거 안 봐도 돼. 님들 저기 유튜브에 가 한 말이거든요? 저 처리하세요.
자자 이제 워워 사격 중지. 맞은만큼 맞았어요 이제. 그만 이제. 진짜 지접듯이 패네. 배달 주문 된 건가? 된다. A few moments later. 짜장면이 언제 오냐? 왔다. 자, 짜장면 좀 먹겠습니다. 잠시만. 야. 잠깐만요. 님네 집으로 짜장면 하나 시켰거든요. 짜장면 맛있게 드세요. 나 다시 시킬게요. 아, 씨댕 여자친구 집으로 시켰어. 졸라 짱나네. 다시 시켰어요. 나 돈 두 번 썼네 이거. 아니 어제 저 여자친구가 새벽 6시까지인가 일하다 잤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배고플까봐 저 샌드위치 하나 시켜줬는데 그 주소가 안 바뀌었네. 씨불.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꺼콩. 저기 편집장님이에요. 맛있나요? 짜장면 사진 보내주면서 카톡으로 야무적 구연 이러고 있네. 죄송한데 편집장님 이번 달 월급에서 23,000원 깝니다. 일단 탕수육 그리고 간짜장. 스멜. 자, 짧게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짜장면 졸라 맛있네. 근데 집에 밥 없어. 햇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상추도 이따 먹고. 약간 짜장면 먹는 거 좀 과하게 먹는 거긴 한데 평소에도 근데 밥 먹는 속도는 이 속도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랑 같이 밥 먹으면은 상대방을 한참 기다려야 돼. 국밥도 이렇게 먹네. 밥 먹었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되나? 밥을 먹은 거야 운동을 한 거야? 어제 안 되겠다. 야, 어제도 좀 무리였어. 링피트 사면 쓰러지겠는데? 내가 한 달에 식비가 밥 먹는 거는 한 50 안 나오지? 다 배달 시켜 먹는데도 한 달 식비 50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간식이 한 3, 40 되지. 나 오징어 좋아해가지고 오징어 존내 사 먹는데 오징어가 비싸서. 뭔 전화야? 잠깐만 전화 오네. 어떤 할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은서 엄마 찾으시는데 은서 어머니는 전화 조속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은서 어머니는 누군지 몰라도 개무섭겠다. 할머니가 전화를 하자마자 은서 엄마 번호 아닙니까? 놀라 목소리 개 깔고 전화하셨거든? 뭘까? 시어머니일까? 나 또 그 할머니한테 전화 오네. 여보세요? 전화 잘못하셨어요. 번호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 이 번호는 아니에요. 전화 잘못하셨어요. 지금 누구 찾으시는데요? 아니 할머니가 전화해가지고 계속 막 화를 내잖아. 또 순간적으로 화났네. 번호가 맞는데 틀리대. 그래서 누구 찾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하고 끊어. 야, 지금 번호 저장하지 마세요. 그 와중에 전화 다섯 통 왔네. 죽댔네. 또 욕쳐먹겠네 이거. 오늘 다시 보기 없습니다. 리방하자고? 폰을 개통을 하나 더. 저 핸드폰 옮겨야 돼 또. 여러분 이제 번호 유출됐으니 카카오페이로 후원해 주세요. 야 카톡으로 선물 보내지 마. 선물 보내지 마. 야, 지금도 선물 많아. 하지 마요. 선물 보내지 말라고요 카톡으로. 이것도 말 수 없는 할머니가 또 큰 사고를 쳐버렸네. 할머니가 계속 번호 물어보길래 번호 알려드렸지. 이 번호는 이 번호다고. 할머니 연기 잡은 수고하셨습니다. 일당은 계좌로 입금해드릴게요.
아이 카톡으로 선물 그만 보내 진짜. 아 그만 보내세요. 야야 진짜 그만 보내. 야 너무 많이 봤어. 야 지금 수박 선물 10개 왔어 지금. 그만 보내. 몰라 난 선물 보냈어. 먹던지 팔던지 맘대로 해. 야 님들 진짜 더 보내면 나 이거 카톡 깐다 지금. 야 이거 돌리는 순간 님들 얼굴 다 나온다 지금. 그만 보내라. 딱 돌리면 나온다. 유튜브부터 리방 기억어. 어 유튜브 다시 보기랑 아프리카 다시 보기 좀 날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파티원님들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런 대실수를 하다니.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한번 보자.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우리 원영님 감사합니다. 힘내라 홍삼정. 아유 지경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상우님 아유 명품 비타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창현님 뿌링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동훈님 푸썸플레이스 2만원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채린님 요기요 3만원 교환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S 모바일 상품권 만원 우리 승호님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다가 요번에 공략 영상 형거로 보고 상아탑 노말 잘 깨고 왔어요. 유추는 안타깝지만 번호 얼른 고치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뭐 먹고 싶어? 감 더 보내줄까? 감 다 떨어졌나 보네. 그래 감 다 떨어졌다. 원준씨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홍상민님 컬처랜드 쿠폰 만원 감사합니다. 우리 한예담님 수바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손우준님 형 사랑해 감사합니다. 형 우리 집 강아지도 봐줘. 자 강아지. 강아지 예쁘네요. 우리 어즈님 타투 쿨토시 팔토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현님 3,000원 후원 감사하고요. 송금 받기. 우리 박근영님 제 여자친구네 강아지예요. 귀엽죠. 아니 너 강아지도 아니고 여자친구 강아지를. 자 여자친구 강아지요. 아 우리 윤성준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원규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상준님 만원 후원 감사하고요. 김정현님 아이고 5만원 후원. 아이고 결혼식 축의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엘릭서 깎아줘. 우리 현승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 고양이도 좀 봐주세요. 자 이분은 무슨 축의금을 벌써 보냈네요. 송금 받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우님 천원 펀치 감사하고요. 야 근데 다들 잘생겼다잉. 우리 장영화님 누클미션 천원인데 그냥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진님 봉투 감사합니다. 결혼 축의금. 형 아니면 지하철 봉안함에 현금으로 도내하고 갈게. 그건 세금 안 참. 자 월춘산 뷰랍니다. 월춘산 뷰. 속보 루페온 라카이서스 카드 승호님 감사합니다. 형님 연애 코치 해주시면 10만원 수업료 낼게요. 10만골로 안되면 30만골 줄게. 1대1 강의 좀. 형 나 와꾸는 형보다 나은 것 같은데 말빨이 안돼서 그럴까. 형처럼 재밌게 말하는 연습하려면 어디로 가. 발타님 같은 분이 형을 만나주는데 담배 싫다고 하면 나라면 바로 끊겠는데 무슨 배짱이야. 다른 매력이 있는 건가. 대파 무 다진 마늘 후추 참기름. 미안해 형 친구가 없어서 엄마 퇴근길에 사오라는 거 잠깐 적었어. 힘내 형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형 저도 사랑하고요. 아이고 설가 감말랭이 우리 아이고 또 이응 치읍피읍님 감말랭이 감사하고요. 거북이 등껍질 쿠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다님 슬기가 지호 사랑한다고 방송에서 읽어주세요. 지호님 슬기님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랍니다. 우리 지경주님 야 뭐야 집에 페릿 키워? 줄기탱이네. 이다님 저희 집 강아지 얼평해주세요. 자 강아지 얼평 좀 해주십시오. 신혼부부 집들이 선물 머그컵. 아 우리 헬레나님 푹신한 구름 입욕제. 선생님 저희 집엔 욕조가 없어요. 아 여자친구 조라고?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야야야 진짜 이제 카톡 그만 보내. 그만 보내. 야, 진짜 그만 보내. 야 방송 좀 하자. 방송 좀. 야 여자친구가 공기계 자기 거 30만원에 판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폰 10을 30만원에 판다는데 오늘 배달 가능이래. 나 방금 카톡으로 얼마 받았지? 야 카톡으로 받은 거 크리스탈 충전이나 하자. 야 님들 많이 줬다. 야 뭐 11만원 줬냐? 어 많이 줬네. 야 충전이나 할게요. 근데 나도 많이 컸다 수바. 옛날 술 먹고 번호 까고 이럴 때는 카톡 한 두세 개 오더니 많이 컸네. 그땐 시청자가 23명이었잖아. 아 맞다. 아야 이거 충전한 거 그냥 놔둘게요. 야 내일 모레 적이 되는구나. 아유 어질어질하네 수바.